핸드폰에서 좋은 어플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암 인식 어플인데요. 기본적으로 명암 인식 어플을 갖고 있으면 명암을 받고 주고받을 때 명암집에 넣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그대로 저장해서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하는 걸 직접 할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다운을 받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보통 다른 어플들은 다운로드 받지만 이 명암인식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갤럭시 앱에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은 깔면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앱에 가셔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앱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명암인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명암인식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보면 명암인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명암인식 나오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는 이미 명암 인식 어플이 깔아져 있어서 기존에 명암을 받아서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이렇게 담아 놓은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명암 인식 어플을 받아서 직접 명암 받으시면 바로바로 저장을 여기다가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좋은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암 인식 어플을 활용해서 명암을 이렇게 담아 놨을 때 직접 여기 이렇게 전화를 할수 있죠. 그리고 문자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용강식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화 표시 있고 문자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화를 직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니까 바로 연결이 가죠. 제가 빨리 끊을게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수백 장의 명암을 저장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명암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손쉽게 이렇게 저장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직접 전화나 문자를 할수 있어서 편합니다. 자, 감사합니다.